중국인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배달된다며 음식 배달 시장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음식 배달 시장은 본래 고객만 5억 명 이상에 배달원은 600만 명에 달하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시장 규모도 71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중국의 음식 배달 시장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거나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배달 수요가 증가할 법도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체가 배달원들이라는 공포감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이러스 확진자의 배우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배달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웨이보 등 온라인상에서는 칭다오에서 한 배달원이 아내가 확진을 받기 전까지 30여 건의 배달을 했다는 소식이 퍼졌고 홍콩 관영 방송인 홍콩 라디오 텔레비전은 루머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중국 선전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배달원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 2주간이나 음식 배달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배달업체들인 알리바바의 얼어머와 메이투안 디엔핑 등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합니다. 음식 배달원인 리우 차오후이는 뉴욕타임스에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된 후 하루 수입이 90% 가까이 감소했다면서 이번 달까지 버텨본 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FC와 피자헛 등을 보유한 얀브랜드는 궁여지책으로 지난달 말부터 비접촉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용자가 지정한 위치에 음식을 두면 배달원이 약 3m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음식을 받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는 아예 배달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배달 음식을 보관하는 음식 상자를 따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열두튜브였습니다.